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조금 더 밀리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을 지켜준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만 저는 여기 라인에서 저항받고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지지해 준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지지가 한 템포 밀리면은 여기서 투매 물량을 좀 잡아서 매매를 해 보는 것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 가지고 이거 반등을 한번 노렸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을 요 음봉 두 개로 인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 라인을 깨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옆으로 눕다가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관점에서는 여기 라인 구간이 그렇게 뭐 추세를 전환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작동을 했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제가 몇 달 동안 이 종목을 금양이라는 종목을 따라오면서 찍어 드렸잖아요. 여기 라인에서 잡아갖고 올라오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또 잡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잡고 있는 이유는 이거 혹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털기 위해서 개미를 꼬시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심이 드는 자리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여기서 잡았고 영상을 봤을 때 여기서 빠르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를 장중에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장중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 흐름을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 영상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좀 느릿느릿한 좀 안정적인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매매해도 우리 벌써 이거 몇 번 매매한 겁니까? 그냥 세 번 매매했어요, 그쵸?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오래 기다림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보름이 걸렸죠. 보름 동안 기다려서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좀 먹고 나왔잖아요. 뭐 여기서 단기 단타 한다고 해서 뭐 5% 이런 수익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먹었고요. 여기서 또 이만큼 먹었고 여기서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 수익폭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승폭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 매매해도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내가 여기서 안 잡으면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해갖고 여기는 이제 절대적인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해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 자리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접근해볼 수 있어. 왜?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2만원 정도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얘 지금 10배가 올라갔어요. 10배가. 10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락폭이. 또는 이 하락을 하면서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 그 폭이 제 관점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혹시라도 여기에서 못 팔고 있었던 물량들 또는 여기서 팔기 위해서 자전거를 돌리면서 물량이 남아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개미들한테 던지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개미들을 좀 개인대로 좀 꼬시는 그런 액션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매매할 필요는 없죠. 기다렸다가 여기에 오면은 남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손실폭이 꽤 크겠죠. 그 손실폭에 우울해할 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즐겁게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되고 반등 나올 때 우리는 수익 구간이고 여기서 잡았던 분들은 뭐 손실 구간일 수도 있고 추가하면서 약수익 구간이 그런 본전 구간일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런 분들이 되지 말고 밑에서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좀 여유있게 매매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유해서 물량이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폐배터리 또는 뭐 다른 리튬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리튬 관련된 거,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트를 놓고 보면은 뭔가 추세를 전환을 했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반등 나왔다? 여기서 뭐 액션이 뭔가 나왔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아니면 뭐 뉴스가 나왔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여기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물량, 여기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정리하고 남은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액션, 꼬드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 구간을 한번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짤막하게 이렇게 먹고 나오면 되지 않냐? 여기서 좀 단기 단타 이런 것들을 하면 되지 않냐? 단기 단타는 이런 것보다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는 단기 단타를 할때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투매 잡아서 반등 나오는 구간을 할 거예요. 저점을 이탈하는 투매 잡아서 반등 나오는 거, 저점을 이탈하는 투매를 잡아서 반등 나오는 거, 요거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 금형을 한번 천천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진행을 할게요. 돋보기 모형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채널로 오셔갖고 저희 회사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거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간단하죠?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하셔갖고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배워가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카톡 채널 추가하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오늘의 주도주, 오늘의 뉴스, 관련된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건데, 내가 정말로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른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체험 신청하신 다음에 저희도 주도주만 갖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매매가 어떤 것인지,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매매하시면은 익숙해질 거고,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같이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이런 수익률도 챙겨가시면 되겠죠? 이거 그냥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챙겨가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